네, 집안의 셋째 아들이고요. 집안의 크나큰 이제 책임을 갖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부잣집 딸내미를 만나서 그 과정에서 또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아무튼 너무 좋은 선배님들과 같이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좋은 작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넷째 아들 일봉 역을 맡은 이규환입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멋있는 역할이고요. 굉장히 완성도 높은 대본이고 훌륭한 감독님, 제가 너무나 존경하던 선생님들과 같이 작품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조금이나마 작품에 누가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에서 형제지간이시죠? 예, 형제지간이신데 두 분이 만들어낸 스토리를 저희가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정하게 대신